乌兰叶儿和这都是谐音，因为历史的变化、民族语言的发展呢，最后和夫鱼和富鱼变成同音。오유야 유역에 자리 잡은 부유란 지명은 오유이야란 강 이름에서 왔다는 것이다. 또 부와 비슷한 음을 가진 부유 역시 오유이야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그가 부유현을 동명왕의 고향 탕리국의 중심지로 보는 데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고 했다. 부유현에서 부여 유물과 비슷한 토기들이 출토됐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토기들이 부유현을 탕리국의 중심지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现在已经有确凿的证据，富县文物古迹设计北托里设计富裕的还比较多，还比较典型。所以现在看呢，现在从目前考古资料看呢，富裕县应该是研究富裕和北托里的一个中心。흥양성부유현이곳이동명왕이살았던고향탕리국의중심지였을까그는어쩌면고향의오유이야란강의이름을떠올리고부여란나라이름을지었던것은아니었을까중국용강부유현에서송허강을건너길림까지저희역사스페셜팀이최초로답사한동명루트는무려2000km 가넘는대장정이었습니다지금으로부터2000여년전동명왕도부여를건국하기위해바로그길을걸었을겁니다자이제동명왕에대한의문이조금풀리셨습니까주몽보다앞서서부여에동명왕이있었고그가세운나라부여는무려700년간이나광활한만주를무대로존속해했던초강대국이었습니다이렇게막강한세력이었던부여는우리고대국가형성에도마찬가지로예상을뛰어넘는영향을미쳤습니다네이기록은백제개로왕이북이황제에게보낸국서입니다우리는고구려와더불어그근원이부여에서나왔습니다라고스스로말하고있습니다고구려는물리고백제역시그기원을부여에서찾고있음을알수있는데요이런부여계승의지를둘러싸고오랜세월고구려와백제는치열한정통성경쟁을벌이게됩니다그리고바로거기에이부여의동명왕이있는데도고구려의시조주몽이동명왕이될수있었던수수께끼의열쇠가있습니다부여의첫수도중국길림시부여왕성터바로뒤에고구려성인용담산성이보인다부여중심지에고구려성이있는이유는뭘까지금은길림시최대시민공원으로이용되고있는용담산성을찾았다이곳엔고구려성특유의형태가그대로남아있다보시면중간중간에이제자그마한돌들이섞여있는데이제이게기본적으로이제흙으로쌓은건데네이정도두께가이제한 15cm 정도되는것같은데요이정도두께로이제흙을일단놓고이통나무같은거로이렇게다져가지고층층이이렇게이제판축을한것인데요그러니까이지금층위가이만큼두께가명확하네요그죠네그렇습니다성벽은능선을따라길게이어진다10m 높이의성벽은 2km 가넘는다성안엔고구려군의생활을엿볼수있는흔적들도남아있다돌로정교하게쌓은이시설은물이없어마른못이라고불린다당시군수물자나식량을보관하는창고로추정되고있다
성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시설은 용담이 불리는 커다란 저수지. 군사와 말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시설로 그 규모로 보아 당시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군사기지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왜 부여땅 이런 중요한 성을 쌓은 것일까? 이걸 보니까 군사 보루성을 이제 쌓았는데 그러니까 기원 410년에 예매에게 또 한 지파인 고구려인 광개토왕이 용담 산성은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고구려가 부여를 점령하고 진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세운 성이었던 것이다. 부여왕 성토 동단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용담 산성은 부여의 700년 역사가 고구려에 의해 끝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다. 계속적으로 이제 고구려가 그 세력을 확장해서 이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자 결국에는 고구려에게 이런 이제 그 중심 왕성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일대를 이제 그 4세기 초반 되면 고구려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 한때 동북아시아 일대를 지배했던 부여는 북방 유목민족 끊임없는 공격으로 3세기 후반부터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걷는다.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고구려와의 전쟁에 패하면서 494년 부여는 끝내 패망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4세기에 고구려의 공격에 항복하면서 부여는 사실상 고구려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세워진 광개토왕릉 비에 동명왕 미스터리를 푸는 실마리가 있다. 이 비문의 처음으로 고구려 건국 신화가 등장한다. 고구려는 이 시기 즈음에 부여 동명왕의 신화를 지용한 것으로 보인다. 4세기 후반 되면 부여는 고구려에 복속되어집니다. 고구려가 부여를 국의 명맥은 유지시키지만 실제적으로는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여족들의 그 고구려에 대한 그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유서 깊은 이 부여국의 건국 신화의 중요 요소들을 갖다가 차용해서 고구려의 건국 신화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구려가 부여를 흡수한 이후 부여 동명왕 신화를 차용했다는 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저술한 역사서에도 기록돼 있다. 당시 실학자들은 주몽을 동명왕으로 기록한 삼국사기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약용 암강역고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부여 건국 신화 거룩하고 상산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이야기를 표절했다고 적고 있다. 또한 동명왕이란 이름마저 빼앗은 것이라며 삼국사기의 주몽을 동명왕으로 기록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고구려가 부여의 건신화와 동명이란 이름을 차용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비슷한 시기 백제와의 대립이 격렬해지면서 부여 기흥을 둘러싼 정통성 경쟁 역시 동명이 왕후를 채용하는 원인이 됐다. 백을 세운 온조왕 때부터 동명왕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백제역의 강한 부여 기승 의식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지구상에 북부연이 동부연이 했던 그런 나라들은 이제 고구려에 병합돼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고구려 중심으로 이제 부여계 국가